주말 주택이 한 가족의 일상을 바꿨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건 남편이 강원도 오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남자. 평소엔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지 손재주를 뽐내고 재밌는 친구가 되어준다는데요. 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옛날 화전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첩첩산중 오지인 강원도 인제. 아, 대대대, 나른다. 이 산골이 놀이터가 될 수도 있네요. 오, 면을 달리네요. 나무가 많은데. 하긴 저만 할 때는 추운 게 대수겠어요. 아유, 신나겠네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뛰어. 오, 나른다. 와, 더 빨리, 더 빨리. 연 하나만 가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었는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어째 어른이 더 신나 보입니다. 아무렴 어떤가요? 즐거우면 그만이죠. 집은 어디이길래? 아, 집은 저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가 집이에요? 네, 저기 있어요. 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 추워. 추워, 그만 가자, 빨리. 놀 땐 쌩쌩하더니 이제야 추운 게 느껴지나 봅니다. 추위에 발동동, 마음 급해서 발동동. 문이 아닌 것 같은데. 산속 추위엔 장사 없어요. 들어가면 노곤노곤해지겠네요. 어, 얼른 문 닫을게. 자, 외투 벗으시죠. 안에가 따뜻합니다. 찬바람 좀 피하겠지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우, 이게 아니 엄청 뜨끈한 거 보네요. 예, 단열이 잘 돼서요. 예, 실내 온도 20도. 오. 바깥은 영하 12도라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세상에. 주말 주택에 살아본 사람들은 집은 작게, 물건은 적게라더라고요. 그래도 화목난로 같은 난방기기 정도는 있던데 여긴 아예 안 보이네요. 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이제 기름 보일러고. 요즘 기름값 만만치 않죠. 집을 다시 비울 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줄자로 체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 눈금으로 해가지고 줄자를 딱 해서 재보면 지금 60.5cm네요. 오며 가며 할 때 기름을 몇 cm씩 줄어들었는지를 좀 적어놔봤어요. 5월, 6월, 7월에는 뭐 1cm, 3cm씩 밖에 안 주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10cm 넘게. 10월에 한번 주유했고 가득 채운 다음에 3월에 주유를 했는데 30만 3천 원 주유를 했네요. 오, 좋은데요? 집게가 이게 지금 이중창인데 벽 두께가 사실 이 정도 되는 벽 두께이거든요. 집 많이 따뜻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럼 벽이 그 또 안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벽 안에는 단열재 같은 게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안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잘 새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기준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단열재 시공.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여기 또 있습니다. 가보자. 2층인가요? 자재값은 좀 더 들었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절약되니 난방비 걱정 없이 2층 다락방까지 따뜻하다는데요. 머리 조심하세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겠네. 어렸을 때 부모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유, 저는 키가 커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머리 다 부딪혀요. 아빠 애초에 안 올라와요. 아빠가 안 올라오시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농작물 같은 거 심는 것도 하고 뭐 농작물 가지고 따는 것도 하고 그런 거 다 노는 거랑 다른 것만이에요. 그게 노는 거지. 소꿉놀이나 할까? 재미없어요, 아빠 노래. 니들끼리 놀아. 내가 내려갈게. 네. 간다.
그래. 애들이 하나도 안 놀아준다는데? 지금까지 농구하는 농기 아니래요? 아니, 여태까지 놀아준 거가 다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아유, 진짜 승질나네, 이거. 어? 조금 나아졌으면, 꿈이 이루어졌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모두 건강했으면, 내일도 웃었으면, 행운의 일곱 글자를 불러보세요. 평생어부바 신협.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며 세상의 피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피로를 풀기 위해 바카스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알겠어. 누구나 쉽게 아름답게. 많은 고민 끝에 만든 두 번째 보금자리. 자연과 가까이 하지만 불편함 없이 만들려고 애썼다는데요. 예, 여기가 해발 500m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가 이제 남향 방향이거든요. 이쪽에 저 산으로 겹겹이 겹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창을 크게 냈습니다. 일조량은 곰팡이, 결로, 난방비는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건. 거리상으로는 편도 150km인데 저희 집이 강북의 노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해도 2시간이면 안으로 들어와서 안 밀리면. 금융회사에서 차장급 업무를 맡고 있는 신동훈 씨. 동호회에서 시작한 텃밭 가꾸기로 집까지 만들었답니다. 어우, 잘하네. 만만치 않은 이동 시간에도 아이들만 보면 힘든 줄 모르겠다는데요. 여기 인재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저희 외갓집이었거든요. 이제 방학마다 한 달씩 지내면서 봄에는 나물 캐고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옥수수 따서 삶아 먹고 그랬던 경험이 저한테도 너무 좋았던 거여서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 아이들 어디 마음 놓고 뛰어놀 수가 있나요? 그저 자연과 함께하는 추억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야, 이렇게 물 맑은 곳에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바로 이 집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목조주택으로 지었어요. 어디가요? 목조주택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시면. 오, 나무 소리 들으셨나요? 나무로 기초 기본을 하고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스타코플렉스라는 그 외장 재질로 칠을 한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걸로 바르게 되면은 안에 혹시 뭐 썩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장재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감쪽 같아요. 집 지을 때는 자재 옮겨오는 비용도 무시 못한다는 것. 6년 전에 요 집 건축비 순수 건축비로만 9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목조가 아닌 걸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한 1억 5천 이상 드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총 1,300제곱미터의 땅에 9천만 원으로 지은 목조 주택. 당시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걱정은 없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부채를 막 일으켜서 짓고 한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나한테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자금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경제력과 체력이 뒷받침되는 나이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으며 차근차근 준비했답니다. 뭔가 자극되는데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좀 늦은 건 아니겠죠? 모든 건 때가 전 좀 늦었나요? 겁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산골살이로 생활 밀착형 손재주를 얻었다는 동원 씨.
뭐 하나 망가졌다고 해서 여기까지 사람을 부를 순 없으니까요. 도시에선 장난감은 사는 거였지만 여기에선 아빠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한 5, 6년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거로는 이제 재밌어 하질 않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진짜 얼마나 큰 추억이 됐을까요? 진짜 기억에 많이 남겠죠. 얘들아, 썰매 다 만들었다. 오, 가자. 뚝딱, 금방 가자. 여기야. 할만한 데가 있나 봐요. 꽁꽁한 논에서 미끄러지며 놀던 때가 있었죠. 자연스럽게 생긴 빙판에서 즐기는 흔치 않은 경험. 세상에, 이거 진짜 옛날 썰매다. 그러게요. 은성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오, 책에서 봤잖아요. 완전 잘 만들었지? 알았어, 기다려. 한 번 더. 전송요. 간다! 오, 너무 재밌겠다. 아버지. 아버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을. 더 열정적으로 노는 아빠입니다. 여보, 조심해. 아니야. 끌어줄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야, 이거 개인 썰매장이네요. 아, 좀만 앉아서 쉬자. 힘들어. 엉덩이 다 젖어, 이러면. 아유, 너. 안 추워? 오늘 엄청 추워. 역시, 이건 언제 준비됐어? 역시, 남편 챙기는 건 한 해밖에 없어요. 아빠가 타는 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딱 앉아서, 앉아서 이리로 봐. 아, 완전히 좀 사보셨군요. 먹이를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죠. 하지만 아빠는 한창 신났는데 아이들은 영.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뭐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5년째 탔대요. 얼음 깨기? 가자. 대체 얼음 깨는 게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도장 깨기도 아니고요? 시끄럽게!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계곡. 오,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나요? 겁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는 두 형제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다가 노는 거야. 놀아? 이걸 기다렸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거 안 된다. 너무 뜨거웠어. 여기. 아, 저거 이끼 묻었잖아. 이게 그냥 이쪽으로 먹으면 돼요. 아,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 많이 못 하잖아요. 여기 산이어서 깨끗해. 아홉 살이지만 산골 생활 6년 차 답네요. 어릴 때 이제 속이 시원하고 먹는 맛도 있고 뭘 다 재밌어요. 아이고. 맺힌 게 많을 때. 정해지지 않은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또 아이들이 만들어낸 놀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 배고파요. 그래, 일단 저녁에는 밥을 시켜 먹자. 네. 자, 저녁 식사 준비에 아빠가 나섭니다. 자신 있는 메뉴라는데요. 하나는 매운 거 하고 하나는 안 매운 거. 그래, 그러자. 좀 해보셨나 봐요. 바로 비어캔 치킨. 이렇게 맥주를 깔아놓으면은 향과 이 촉촉함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도시에선 주방과 먼 남자지만 여기에만 오면 요리가 즐겁답니다. 와이프가 평일에는 이제 오롯이 저 힘에 넘치는 애 둘을 보니라 훨씬 많이 움직이고 일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 쉬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숯은 이제 풍미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서서히 기름이 빠지면서 익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이 숯 본연의 향이 고기에 배서 애들이 참 잘 먹어요. 야, 또 아빠의 정성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익혀줍니다.
기다리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 자, 기대가 되는데요. 짜잔. 이야. 이거를 네스팅이라고 닭을 감싸서 열기가 닭 전체 골고루 쌓이게끔 감싸줄 겁니다. 주말 주택을 차근차근 마련하더니 요리도 마찬가지. 얘들아, 비어캣 치킨 먹자. 어,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 거겠죠? 노느라 배고팠을 텐데 얼른 먹읍시다. 하나는 안 매운 거, 하나는 약간 칼칼한 거. 네, 성윤이, 지안이, 다리 하나씩. 어? 너무 부드러워서 뼈가 그냥 쑥 빠져나온다. 와, 맛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아빠의 정성이 더해졌으니 맛은 뭐 보장됐겠죠? 맛있어요. 얼마나? 많이요. 많이? 아, 자기도 먹어야지. 아유, 애들 먹고 먹으면 되지 뭐. 고생한 남편 챙겨주는 건 역시 아내뿐. 또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좋은 교육인 것 행복이 같아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게 행복이죠. 진짜 맛있다. 아빠 여기 오는 건 지겨운데 여기 밥 먹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빠랑 같이 밥 먹어서 좋다고? 네. 어, 그래, 아빠도 그래. 아빠 최고! 여보! 이거 해야 돼. 가족끼리 밥 한번 먹기 힘들다는 시대.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이곳 자연에서 가족의 사랑을 채워가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